자, 오늘은 일본에서 가져온 츠케멘에 대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꾸린샤 츠케멘은 요즘 유행하는 츠케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면을 담는 그릇과 소스 담는 거, 면을 삶을 냄비, 소스를 끓일 냄비, 냉동면, 냉동소스, 일본에서 먹은 그 맛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각 물을 끓이면 됩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15분 정도 끓이고, 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4분. 자,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끓었으니 두 개를 먹을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냉동 상태 그대로 넣으라고 적혀있어. 면이 이제 안 달라붙게. 그럼 먹을래? 더 굽혀도 되지 않을까? 그냥 진짜 많다. 일본 스킵이 살아있는 게 이게 이제 소스 담을 거거든?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주래. 그런 거 알아? 왜? 소스 그릇에 뜨거우면 소스가 금방 식어버린다고. 오. 그 디테일이 살아있지. 진짜. 면 씻어야 돼 이제. 내가 또 거기서 본 게 있지. 하지마! 하지마! 조심해야 돼. 하지마! 충분히 식혀야지. 식힌 다음에 손으로 만져야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소스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일본은 면을 진짜 중요시하거든. 진짜. 야, 일본에서 보고 온 게 있어. 그게 빨래 하십니까? 빨래 하지. 난 그거보다 절도 있게 물 빼는 게 훨씬 더 인상적이던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거 따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야 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너무 무겁다. 그치. 응. 내가 다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아. 이렇게 빨리 탁 들면. 이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해서 물을 탁 빼는 거야. 확 탱글탱글한 일본 면이 어때? 오리지널 츠케멘의 면. 뭔가 있어가지고. 고기가 들어있어. 아, 그래? 옆에 있는 것들은 뭐지? 그리고 죽순이. 간장 스프. 나 그거 조금만 넣고 싶은데. 3분의 1만. 3분의 1만? 응. 있나? 응, 그만. 이게 마법의 스프 같아. 큐어탕으로 치면 산초가루 같은 느낌. 설명을 잘하시는데요? 츠케멘을 위해서? 야심차게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반숙 계란장입니다. 예쁘게 올려주세요. 벌써 배부른데 어떡하지? 벌써 배부른데.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오리지널 본토의 츠케멘을 한번 드셔보시죠. 츠케멘을 먹는 방법이 또 써있어요. 여기 한 입 먹을 만큼 젓가락으로 들어서 수프에 적십니다. 면을 수프에 푹 적신 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면을 드시면서 건더기도 갖다가 들으세요. 드시는 중 후추나 식초를 더해 맛의 변화를 즐겨보세요. 면을 푹 담고. 면이 어때? 쫄깃쫄깃해. 이게 딱 내가 가게에서 먹는 츠케멘 맛이야. 반숙 계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되게 차가워. 아주 시원해. 맛있는데? 그때 먹었던 맛과 똑같은데? 고기도 맛있네. 어이씨, 일반 라멘의 맛은 1도 없어. 정말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 일반 라멘의 맛을 기대하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안 너무 달라서. 동그란 길쭉한 햄 맛이야. 정말 충격적인 맛이에요, 처음에 먹어보고. 하지만 나 한 번 일단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먹으면 나쁘잖아? 스케맨이니까 찍어 먹으라고 두꺼운 면으로 하는 거야.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갓조부시 육수를 앞에 놔두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 부어서 이걸 마셔, 사람들이. 제발 올릴게. 소금물을.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맛있어. 오이시. 오이시. 이곳은 내가 지금 도쿄 한복판에 걸어다니는 맛이야. 도쿄 타워의 맛이 나고 있어. 2020년 도쿄 올림픽의 맛이 나고 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음에 사온다면 코뿔 소곤이 처음 먹고 좋아할까? 아, 그럼 퀘스천 마크야. 그지? 이거 약간 호불호 갈리는 맛이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왜 이럴 것 같아. 엄청 짜, 일단. 강의 맛이 자극적이야. 그래서 아마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하지만 매력에 빠지면은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 브이로그한 사람들 이걸 다 들고 먹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대박. 스케맨 먹방 미션 클리어였습니다. 오이시카. 다음에 일본 갔다 올 때 또 사올까? 아니면은 가서 먹자. 그치. 뭐 왜 다 먹을 수 있었는지 알아? 왜? 나의 그 회오리 권법 때문에 면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맛있게 잘 만들어졌어. 면이 차가운 게 포인트야. 면이 차가워야 돼. 면 맛있게 드십시오. 난 설거지를 마저 하겠습니다.